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사실 요새 되게 꽂힌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식재료 소분하는 영상 있죠.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꽂혀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자주 쓸만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식재료들을 사와서 이거를 소분을 할 거예요. 나중에 쓰기 진짜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뭐 할 거냐면, 일단 파스타면, 이거 소분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1인분씩으로 나눠놓으면 먹기 편할 것 같아서 요거랑, 아이고, 요 쫄면. 제가 쫄면을 되게 자주 먹어가지고 요것도 1인분씩으로 계량을 해놓으려고. 요거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사실 되게 자주 써가지고 좀 오래 냉동 보관할 수 있게 요거 해놓을 거고, 그다음 요거. 요거 브라운 치즈거든요. 예전에 동생이랑 서울 갔을 때 산 건데 좀 한 입에 먹기 좋게 이렇게 소분해놓으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터. 요거 무염이랑 가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분의 꽃. 왜 이거 소분해줄 거예요. 나중에 파스타에 넣어 먹을 때 쓰던가 이렇게 하려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다진 마늘. 이거 뭐야? 다진 마늘인데. 진짜 어이없네. 이거 빼놔봐. 됐다. 짠, 이렇게 해서 얼려줄 거예요. 다음은 쫄면. 요거는 이제 4인분이거든요? 4인분용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쫄면 할 때 면은 되게 조금 넣고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어서 요거를 반으로 갈라줄 거예요. 그래서 거진 요거를 1인분으로 먹긴 해요. 나중에 알아볼게.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 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항상 파스타 면 먹을 때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500원인지 50원 크기로 잡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약간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래서 일단 요거를 예전에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대략 1인분에 100가닥 정도로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분하는 거 자체가 되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거 100가닥을 세줄게요. 얘 어제 말라가지고 되게 세기가 쉬워요. 10, 15, 20, 45, 50. 그래서 100가닥 잡았을 때 이렇게 5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짜잔. 사실 사람은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아. 언제 스파게티면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하여튼 1인분에 100가닥 괜찮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수치적으로 몇 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세어서 하세요. 솔직히 100개 세는 건 진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6개 다 됐고,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사이에 이렇게 쏙쏙 껴서 이렇게 하면 다 잘 들어가 하고, 조그만 후시러기들 남거든요. 얘네들은 얘네 같이 보관할 때 보통에 그냥 살포시 넣어주세요. 1인분으로 소분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1인분으로 소분되어 있는 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못 해먹겠다 이거 솔직히. 영상을 위한 행동이야 이건. 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게요. 그 다음은 치즈. 브라운 치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치즈보다 약간 텁텁하고 약간 카라멜 향이 나는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그리고 무슨 클레이 찰흙처럼 엄청 쫀득쫀득한 느낌.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붙는 재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 근데 치즈는 진짜 안 잘라놓으면은 잘라먹기 너무 귀찮아서 잘 안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 느낌? 자리를 잘 맞춰줍니다. 베이컨 세로 길이만큼. 애초. 응? 왜 어떻게 된 거야? 와우, 편한. 이거는 두 장씩으로 해야겠다.
와 진짜 너무 기분 너무 편하네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가끔 되게 뭐랄까 이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런 모서리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 편해지는 거. 저만 그런 거야? 저는 그런 거 너무 좋거든요. 베이컨 그리고 날짜를 써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버터. 버터는 무염. 가족은 되게 한 번에 많이 잘 안 쓰고 아주 조금씩만 발라 먹어서 이렇게 해서 뭘 보시죠? 만지작? 만지작? 저 몰락? 저 몰락? 야 손 닦았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다음은 가염 버터. 얘네들이 지금 밖에서 꺼내놔가지고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빨리 넣어줘야 돼요 이제. 짠! 짜잔. 와, 진짜 깔끔해. 짜자잔. 편한.
전에 소분 해놨던 거. 얘는 사실 전 소분하고 한 번도 안 썼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떨어져요. 블럭 같아. 브라운 치즈. 그리고 다진 마늘. 짠. 얘는 사실 전에 이렇게 갈라놨는데 그러니까 좀 잘 안 떨어져서 그냥 아예 이렇게 다시 호일로 붙여놨어. 이게 훨씬 더 쓰기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가 넣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조각 썼어요. 다진 마늘이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컨. 베이컨도 진짜 쓰기 편해요. 돌돌 말린 거 풀어가지고 쓰면 돼요. 이렇게 좀 잘 모양이 잡혀 있어서 안 풀리면 좀 실온에 조금 몇 분 꺼내놓으면 금방 풀려가지고.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게티 좀 해먹었었고 진짜 소분해놓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자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버터. 어디 갔어? 얘는 좀 풀렸어요. 버터가 이렇게 있어. 하여튼 자기네들끼리만 안 닿으면 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꽃감. 짜잔. 이렇게 두 줄로 해놨는데 얘는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요게 원래 두 통으로 소분을 했는데 한 통은 벌써 다 먹고 이렇게 한 통이 남았답니다. 짠. 진짜 잘 떨어지고 요거 해가지고 실온에 꺼내놓으면 완전 아이스 홍시처럼 아이스 꽃감이에요. 요새 저는 사실 이 소분하는 영상 있죠? 식재료 소분하는 영상. 이거를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맨날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그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장 보고서 조금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유통기한 지나고 막 이렇게 해서 미처 못 써서 버리는 거 없이 빨리빨리 잘 찾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